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원래대로라면 슬아의 자손이 지금 둘, 셋은 있어야 되시거든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원래 점지가 된 거는 둘에서 셋 정도는 점지가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 어찌 보면 애기 집이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시라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가슴에 묻었을 수도 있고 점지가 된 아이들이 다 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사주가 너무 높아요. 엄마 어디 가서 이런 거 보다 보면 자꾸 우리 애기가 튀어나오는데 우리 네. 애기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네도 할머니가 있대요. 근데 우리처럼 부채방울 흔드는 할머니가 있어서 엄마도 어찌 보면 신의 바람도 세고 조상의 바람도 센 형국에 어찌 보면 어머니의 육신도 내가 굉장히 아파야 된다 그러거든요. 흔히 말해 어머니가 뭐 암이 있을 수도 있고 백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사람의 의학으로 병명이 어머니한테도 따르는 사주라 그래요. 제가 이제 9년 전부터 이 그거 갱년기로 엄청 몸이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력도 되게 안 좋고요. 지금 각막에 그거 이제 혼탁이 와가지고 눈도 좀 되게 허리하게 보이고 예, 그 갱년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알레르기도 되게 심하고요. 어린이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주 육신이 어머니가 멀쩡한 편이 아니세요. 근데 아까 네. 말했다시피 이런 뭐 백혈병이나 암처럼 어머니한테 큰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사주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네.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지금 아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뭐 무당들이 말하는 병구슬하거나 몸구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기사회생 되는 것처럼 뒤집혀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마 혼자 속으로 발동동 굴르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지금. 네. 병원에서는 뭐래요? 어머니 좀 나을 수 있대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갱년기니까 다른 데는 뭐 다른 큰 병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늘 이제 감기 달고 살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음악 그랬는데 저는 음악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악기 네. 다루는 것도 되게 몸에 무리가 많이 갔었고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 악기를 안 다뤄보셨으니까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악기 다루는 것도 완전 육체적인 노동이거든요. 그죠. 어릴 때부터 늘 안 좋았고 애기 낳고도 되게 너무 안 애기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머니가 정말 정신력으로 끌고 온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정월골로 가실 때는 제가 아픈 걸 지금 이렇게 갱년기 때문에 갔을 때도 제가 말기인데 집에 있어서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되게 활동적이었거든요. 아프니까 집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니까 자꾸 인상이 자꾸 찡그리시고 그러니까 얼굴도 보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 늘 활달하게 뭐 내일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네, 그랬었거든요. 제가 불러 가니까 제가 말길에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프다고 그렇게만 나오더라고요 늘. 아니에요. 달리는 말이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달리는 말이 어머니 왜 멈췄겠어. 지금 엄마 감정이 저랑 많이 이입이 되는 게 있어요. 진짜 막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사는 내 자신도 짜증이 나고 진짜 흔히 말해 엄마 말처럼 나 꽃나들이도 좋아하거든? 나 나가서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거든?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집안에만 있을 때는 오죽 답답하겠냐고. 미쳐 날뛰죠. 근데 이게 어머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게 아 모르겠다. 그 부채방울 든 할머니가 자꾸만 아른거려요. 엄마네 집도.
저희는 친가 쪽은 할머니가 이제 저를 열심히 다니셨고, 외가 쪽은 한 5대, 6대가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저희 시댁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 5대, 6대가 어머니 천주교를 간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신안 내리려고 그런 쪽으로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다 보니 거기를 되게 열정적으로 다니셨을 거야, 아마. 신앙심 깊게 다니셨을 거예요. 네, 되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 신앙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을 섬기던 집안들은 원래 그렇게 신앙심이 깊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도 어찌 보면은 그러한 신바람이 있다 보니 엄마 육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건강치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니더라도 제발 어머니 어디를 가서든 이거 하나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신을 원풀이 한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채방울 든 할머니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를 선신으로 삼아 어머니가 조금 건강세를 되찾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약에 약발 받고 침에 침발 받을 수 있게, 어머니가 지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약은 먹잖아요. 흔히 말해 뭐 치료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호환이 안 돼요. 내 몸에서 이약 기운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 치료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호전의 기운보다는 그냥 유지만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기운을 좀복 돋아서, 이러한 약발과 침 기운을 좀잘 받을 수 있게, 엄마 속된 말로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으로 수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무당의 비책 비방을 좀 써서 어머니가 그래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하늘에 계신 신들에게 좀 빌어보면 그래도 어머니가 호전세가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원래 내 내림굿에다 안 울었거든요, 어머니. 야, 근데 올해 들어서 내가 진짜 처음 상담하면서 막 눈물이 차.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가지고. 저도 그래. 이런 말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얼마나 엄마가 답답할까, 이거밖에 나는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울 때가 아파. 나 하소연도 못하고. 참 그랬나 봐. 엄마 젊었을 적에는 남들이 그랬나 봐. 꾀병이라고. 늘 꾀병이라고 했어요. 그냥 얼굴 혈색은 좋으니까 늘 아팠는데 제가 아프다고 이래도 잘 아프다고 잘안 느끼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라 지금. 차라리 그때 조금 일찍이라도 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밖에 바깥 공기 쐬야 돼. 사람이 안에 그러고 있으니. 엄마 이따가 이거 촬영 끝나고요, 내가 엄마한테 생년월일을 좀 물어볼게요. 그럼 그냥 나한테 좀 알려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머니 빌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무당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라도 엄마 축원을 좀 드려드릴게. 초라도 한 자루 밝혀주고. 저뭐 다른 거는 없을까요? 다른 거는 없어요, 어머니. 지금 엄마 건강세 찾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엄마가 좀 바깥으로라도 나가고, 뭐라도 좀 신경도 쓰고. 지금 엄마는 다른 데 신경 쓸그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좀 어머니한테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좀 힘이 생겼을 때, 그때 조금 다른 데 시선을 돌리시는 게 맞으시죠? 아, 감정 주체하기가 힘드네, 나도. 진짜 이런 분들이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아이고.
아무튼 어머니 그리고 56세, 6세, 57세, 8세 어머니가 50대 후반 들어가시면서 어찌 보면 그래도 건강이 조금은 복돋는 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을 조금 앞당겨서 보다 더잘 나으실 수 있게 제가 축원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어머니 우리 기다려 봐요. 잠시만요.